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으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세, 그 중에서도 말세의 기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 끝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 온 우주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별들이 또한 해도 달도 어두워지며 또한 이 땅의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또한 천재지변, 화산폭발 같은 이런 천재지변 등이 나타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부모, 자녀들, 시부모 스스로가 잡아주고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배교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잡아가고 악한 짓 하는 무리들이 나타날 것을 또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매일같이 비극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면서 롯과 같이 그 소돔성의 모든 일들을 보고 그 의로운 양심이 얼마나 괴로움 당했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저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자기 자신이 현실에 처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고 철저한 회개와 함께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대로 있어도 되는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나의 삶이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자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 이 시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 몸만 위하고 남은 생각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이 말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자기를 피할 시대라고 사랑합니다. 자기를 피할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랑 시대,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가 우상이 되는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들은 파괴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파괴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이제는 국가끼리도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그 민족 안에서도 자기 당만 생각하고 또 자기 당만 생각하는 중에서도 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서 모든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단체만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오직 자기 사랑으로만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려고 덤비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모임마다 자기 위주로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고 협조하는 일이 없고 지금 다툼만 일어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금주의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도 돈이 없으면 부모, 형제, 자매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은 이웃까지도 아첨하면서도 돈이 없는 부모는 배척하고 심지어 부모에게서 돈을 빼앗고자 해서 부모를 살인하는 친족살인까지도 일어나고 형제자매끼리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결국은 파멸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때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이것은 물질이 돈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돈으로 인하여 멸망받은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수많은 카지노와 이 게임장들 그리고 저 금강이나 동원 때문에 노예로 평생을 남의 수종노를 하며 사는 사람들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는데도 아직도 돈에 팔려서 심지어 돈에 묶여서 평생을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세에 돈을 사랑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 중에 또 4절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육체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즐거움, 쾌락은 필수적이지만 짐승 같은 짓, 비신앙적인 쾌락은 그것은 쾌락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가게 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쾌락적인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현대 문명을 통해서 쾌락을 더 나타내고 더 선전하고 더 못된 짓을 알렸고 얼마나 많은 매체들을 또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혼성, 동성, 또한 수간 온갖 더러운 짓들 쾌락 하나를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매스컴과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쾌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멸망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저 중동 지방에서는 이 미국을 음란 문화의 매개지로 손꼽고 음란 문화가 이 미국을 얼마나 휩쓸고 있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쾌락이 너무나 음란하게 되어서 이 세대가 이제는 인구 멸종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명사회 진보된 사회는 이제는 후손들이 끊기는 이런 시대. 대한민국만 해도 이제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라를 유지하지 못할 지경까지 곧 닥칠 이런 시대. 우리는 이 쾌락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쾌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이 땅에 왔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질병들을 우리는 이 쾌락 때문에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까지 여기에 더하여져서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이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이르러 있습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가 멸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경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세 인간상을 쭉 우리가 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위선자, 깨끗한 채, 거룩한 채 하는 인간들이 가득한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는 위선자와 거짓된 자, 거룩한 채 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강단에선 목사라는 자가 무신론자들과 손을 잡고 공산주의자들과 한통속으로 된 자들이 지금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가 전체가 휩쓸려 지금 무신론자들과 손잡고 교회가 파괴되는 이런 현실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의 무신론법을 반대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동조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리석은 목회자들과 성도라는 탈선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똑같은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우상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되 우상같이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되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위선과 형식적인 그런 위험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세대가 어찌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예언의 그 말씀과 똑같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옵니다. 말씀 따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 지켜 살 수 있도록 이 약한 시대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옵시고 주님 진노를 거두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주님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